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말씀입니다. 봉독은 1장에서 19절, 29절에서 37절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드왕과 아르밧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족 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이어서 19장에도 이 아수르의 대군의 이 남유다가 계속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의 요구는 단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산헤립이 왕의 이 요구와 1차 침공 때의 동일한 메시지로 이 히스기야가 이 남유다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1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의지하는 내 하나님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아수르 왕 이 산헤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남유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 너희를 구원할 수 없으니 어떠한 소망도 품지 말라, 속지 말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까지 아까 말씀 속에서도 나열되었지만 이 아수르 이 왕을 통하여서 이 아수르의 대군을 통하여서 많은 족속과 많은 왕들이 이 나라가 패하고 그 나라를 빼앗기고 아수르의 식민지가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 정말로 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 아수르 대군 앞에서 다른 족속과 다른 나라가 멸망하게 정말로 두겠냐 이런 논리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논리, 세상의 힘의 논리로 이 아수르 산헤립 왕이 그럴듯하게 이 남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에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참 어땠을까요? 오늘 히스기야는 자신의 심정을 좀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아이가 출산할 때가 됐어요. 근데 산모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는 어떻죠? 진통만 됩니다. 찢어질 듯한 그러한 고통은 있는데 힘은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히스기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바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산헤립에게 받은 그 편지의 내용을 그 메시지가 적혀있는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히스기야와 같이 낙심될 수밖에 없고 나라의 상황이 풍정등화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드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빨리 저 아수르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조금은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14절부터 19절입니다.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19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의 내용이 단순히 하나님 우리 구해주세요, 남유다를 속히 구원해주세요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서 어떠한 상황 앞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기도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게 되죠?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잘못됐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기도의 초점이 문제 해결, 어떠한 상황의 해결에만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나의 기도의 초점이 문제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는 아,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기도가 자꾸만 어떻게 되죠? 흔들리게 돼요. 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지 않지? 마음의 조급함이 찾아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심지어 낙심이 크면 기도의 자리도 떠나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다는 그 좌절감으로 말미암아 믿음까지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간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문제를 모르실까요? 오늘 이 희스기왕과 같이 낙심되고 좌절된 마음을 모르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게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는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작은 하나의 사건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천라만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실 정도로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까지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낙심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할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이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 자신의 종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남유다의 현 상황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자신의 종 이사야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남유다를 통하여서 이 아수르 대군을 어떻게 무찌를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대군을 물러가게 할지, 남유다의 구원의 계획까지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장황하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나요? 어떻게 하면 이 대군이 물리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그가 한 기도는 정말로 간단합니다. 15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볼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히스기 왕의 기도의 원리를 보면 첫 번째로 그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히스기 왕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전히 남유다 상황은 풍정등화 같은 상황이지만, 아수르의 대군이 눈앞에 온 상황이지만,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태연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지금의 상황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것이 그 기도의 능력의 원천인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의 원리.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세상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간구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기도는 세상에 신은 없다, 너의 신보다 내가 믿는 신이 더 크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속지 말라는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의 외침에 답변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기도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항상 첫 번째로 드리는 기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는,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더 크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수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있는 문제이든 나에게 문제되지 않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에게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에게 다윗왕이 얼마나 용감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3미터나 되는 골리앗을 대항하여서 물맷돌을 가지고 싸우려고 했으니 다윗이 얼마나 용감하니 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자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더래요. 아빠, 제가 보기에는 다윗보다도 골리앗이 더 용감한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빠가 너무나도 황당해서 왜 그렇게 물으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골리앗은 키가 크고 힘이 셀지 모르지만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내가 나가노라고 했는데도 다윗 앞에 나아갔으니 아빠 얼마나 이 골리앗이 용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느끼십니까? 이 목사님의 아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이 새벽 정도에,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정도로 나오려고 한다면 정말 신앙의 열심과 믿음 없이는 나올 수 없는데, 좀 점검하기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정말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나는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문제만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신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 믿음이 연약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깨닫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어떠한 응답이 아닙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너무나도 답답한 현실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이런 책망을 주셨대요. 왜 너는 결과만 주목하느냐? 왜 너는 어떠한 기도 응답만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느냐? 내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성품을 주목하라.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잊지 말라라는 그러한 책망의 메시지를 주셨대요. 그 이후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 답답한 현실, 여전히 답답한 상황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더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결국 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것처럼 기도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어떠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내 계획이 조금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진을 더해 나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2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야, 너에게 증거를 보이겠다. 백성이 금년에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나타난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 후년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조롱하며 남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왕을 협박한 그 말에 반대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어떠한 문제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은 신이라고 속지 말라고 계속해서 조롱하였던 산헤립, 또한 아수르 군대 어떻게 됩니까? 32절과 3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기도하였던 것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18만 5천이 군사를 잃은 산헤립, 결국에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결국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힘의 논리이고 어떠한 능력의 논리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고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심판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떠한 낙심의 자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첫 번째 우선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입술로 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고백하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체험하고 이번 한 주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 순간 고백하고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15절 말씀,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기도의 초점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것,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문제의 어떠한 해결에 대해서, 나의 어떠한 형편을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 안에 더욱더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나에게 도와여 주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할 힘조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 더욱더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 더욱더 알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더욱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19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열방이 오직 주님만이 왕되심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하게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일터에서부터 삶의 모든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되어 주심이, 왕되어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고 일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더욱더 주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과 믿음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가 변화되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의 놀라운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맛보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